안녕하세요. 달갱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서초동에 있는 무지개 달갱에 나왔는데요. 여기 무지개 다육님 다 아시죠? 제가 오늘은 여기 무지개 다육님 매장에 놀러 왔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고요. 우리가 또 힐링할 수 있는 아이들 화분에, 큰 화분에 어떤 거가 조금은 어울리고 또 바구니에 합식을 했을 때 어떤 종류를 넣으면 좋을까, 이런 합식도 같이 알아보고, 국민 다육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육이도 있지만 국민 다육이보다 조금 이렇게 단계 올라가서 또 예쁜 다육이들도 있어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 앞에 있는 화분은 농화분에, 이렇게 큰 화분에 큰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요. 얘는 뭘까요? 이름은 적혀 있지 않는데 애프트글로일까요? 이렇게 아주 크답니다. 밑에 군생으로 되어져 있네요.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로스코프죠. 로스코프가 이렇게 큰 대품도 있답니다. 저희가 2,000원, 3,000원, 4,000원짜리 많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초록색일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을이나 겨울 되면은 정말 빨갛게 예쁘게 변하더라고요. 그냥 빨강도 아니고 정말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있네요. 로스코프가 이렇게 대품도 있답니다. 크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고요. 홍매화도 이렇게 대품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한몸 군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매화도 물들면 정말 예쁜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심어 놓으니까 참 예쁘네요. 홍매화도 우리가 착한 가격에 국민 다육이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합식을 해서 이렇게 키워놓으면 훨씬 더 풍성하니 예쁠 것 같아요. 이 러우도 이렇게 큰 화분에 합식을 해서 이렇게 심어 놨거든요. 지금은 이제 물이 다 빠질 시기라서 너우도 물이 빠졌지만은 또 너우는 정말 또 예쁘게 물이 들잖아요. 이렇게 또 합식을 해서 군생으로 크게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둥근잎 비치유리대인데요. 둥근잎 비치유리대도 우리가 뭐 2,000원, 3,000원 포트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대품으로 합식을 해놓으면 이렇게 멋져지죠. 큰 화분에 이렇게 합식을 해놨는데요. 합식을 해서 물이 들면 정말 예쁘죠.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대품을 군생으로 이렇게 심어 놓았네요. 참 예쁘네요. 이렇게 가을 되면 이제 더 멋져지겠죠. 또 합식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화분에, 작은 투분 화분에 이렇게 합식을 해놨는데 이렇게 화분에서 꽃이 핀 듯한 이런 느낌에 있고요. 이 화분도 이렇게 눕혀가지고 나무 형식으로 나무가 이렇게 자라듯이 이렇게 심어 놓았네요. 이렇게 합식도 이렇게 가능하네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이렇게 합식을 해놨는데요. 하나하나 낱개로 심어 놓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하고 이런 가지들을 액세서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분에 꽃이 핀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이렇게 합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합식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국민 다육이들 합식을 해놨는데요. 여기는 사무실이 가깝고 해서 점심시간에 나와서 또 이런 바구니들 하나씩 들고 가기도 하기 때문에 합식을 바구니에다 많이 해놓으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조금 큰 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다 심어 놓았어요. 이렇게 골고루 다 있네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국민 다육이들로 많이 이렇게 해놨어요. 또 물들면 참 예쁘겠죠. 미나도 있고요. 웨스트 레인보우 있고요. 이거는 네모난 조금 긴 화분에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다 국민 다육이로 이렇게 합식을 해놨답니다. 또 조금 더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식을 할 때 조금 힌트를 얻어서 합식을 하면 또 좋겠지요. 합식한 아이들도 보았고요. 제가 또 우리들 많이 관심 가는 다육이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온술루가 있어요. 온술루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네요. 온술루가 로제트가 아주 작은 아이들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촘촘히 있어요. 그러니까 로제트가 좀 크면은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큰 아이들 이런 노제트 정도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꼭 철화가 엮인 듯한 그런 분위기이지 않을까요? 이게 쌩얼이 있고 철화가 엮인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네요. 철화는 꼭 아닌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런 느낌이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런 거 한 포트는 보면은 가격은 12,000원으로 되어져 있네요. 예, 온슬로 이 정도 크기 되거든요. 온슬로우는 철화를 못 본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쌩얼이 있고 이렇게 자구가 옆에 다 있답니다. 러우가 있는데요. 러우는 이런 모습인데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러우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5,000원 하네요. 러우가 이 정도 크기가 돼요. 이렇게 보면 뒤에서 보면 이 정도 크기. 러우가 완전히 물은 빠지지 않았고요. 이렇게 끝 라인 쪽으로 물이 빠져 있답니다. 이두도 있고요. 이두는 조금 이제 크고, 두스가 조금 있는 아이들은 조금 두스가 작고요. 군작이 이렇게 있네요. 군작이 묵은둥이 돼서 물들면 정말 빨갛고 예쁜데요. 군작이 가격은 적혀 있지 않네요. 군작이 얼마일까요? 군작은 이런 모습이에요. 포트는 이 정도 되는 포트에, 이 정도. 지금 물은 안 들었고요. 완전 목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목대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고요. 이런 아이들이 꽃대일까요? 자구일까요? 이렇게 분지도 한 모습도 있네요. 이거는 아레나스인데요. 아레나스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참 멋진 아이들 많지요.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고, 이거는 꽃대가 아니라 자구가 올라오는 듯 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 아레나스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이 8,000원 하네요. 이런 포트에 다 들어져 있어요.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아무래도 조금씩은 다른 모습이에요. 조금 크고 꽃대가 올라오고 이렇게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고요. 연봉은 보면은 조금 큰 아이들, 그 다음에 뭐 오두는 조금 노제트가 작은 아이들, 이런 식으로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해요. 이게 3두짜리는 이 정도, 목대는 이 정도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4두나 5두는 조금 노제트가 작고요. 넌요니도 물들면 참 예쁜 아이잖아요. 넌요니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꽃대일까요? 이것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꽃대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2,000원 하네요. 연요니. 이거는 덕양 갈매기거든요. 덕양 갈매기는 가격이 9,000원 하고요. 덕양 갈매기는 염자하고도, 염자금하고도 많이 비슷한데요. 염자에서 전체적으로 다, 염자금 이런 거에서 조금 조금씩 다 틀리게 이렇게 교배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덕양 갈매기라고 하고요. 이거는 치와와인데요. 치와와 엔시스. 금은 아니고요. 치와와 엔시스네요. 이렇게 두수가 여러 개가 있고요. 가격은 5,000원 한답니다. 이렇게 두수가 있는 아이가 있고요. 2두로 아예 두수가 큰 아이가 있고, 또 3두도 있고요. 2두는 완전히 또 크네요. 노제트가. 그 다음에 실루엣도 좀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물은 많이 빠졌죠. 요즘 계절상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8,000원 하고요. 로맨틱 펀치라는 아이가 새로 나왔다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로맨틱 펀치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 가격이 2만원 돼 있네요. 이제 막 새로 나오는 아이들이라 이 정도 크기가 돼요. 노제트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작은 재배용 풀분에 들어있어요. 가격은 2만원 하고요. 이게 홍상생술인데요. 홍상생술도 이 정도 되거든요. 아직 이렇게 아직 물이 들은 게 아니고 물이 이제 빠질 시기죠. 홍상생술도 가격은 15,000원 하네요. 이 정도 포트예요. 이 정도 크기가 된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인데요. 이거 엘리자베스죠. 원종 엘리자베스. 가격을 보면은
가격은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 정도 크기가 된답니다. 가격은 적혀져 있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멕시칸 노즈가 있네요. 멕시칸 노즈. 노제트는 조금 크죠. 노제트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큰 아이들이 멕시칸 노즈도 카스트로 24,000원이고요. 카스트로는 이런 창이에요. 이렇게 쭉 있답니다. 카스트로. 카스트로는 저도 많이 본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카스트로가 있고요. 이사도라 가격 10,000원 하네요. 이사도라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모습인데, 얘 아이가 또 무거지면은 노랑, 주황 이런 색감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황홀한 연꽃이네요. 황홀한 이거는 황홀한 연꽃인데요. 가격은 15,000원이랍니다. 가격 15,000원 한 포트가 남아 있네요. 이게 이름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건 시에라 블루콕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시에라 블루콕이랍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포트가 있는데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여기 보면 조이가 있는데요. 조이도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들이죠. 조이. 얘는 조이거든요. 조이는 입장이 이렇게 날씬하면서 위에로 이렇게 조금 길게 올라와 있네요. 이 아이들도 물들면 참 예쁜데요. 조이하고 이게 뭐죠? 핑크 페퍼하고 같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핑크 페퍼는 가격이 2만 원이랍니다. 핑크 페퍼는 이렇게 5두, 뭐 4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조이하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조이는 이렇게 조금 입장이 길쭉하죠. 이런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 핑크페퍼는 조금 입장이 넓어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핑크페퍼는 가격이 2만 원이고요. 조이는 가격이 적혀 있지는 않고요. 라일락이 이렇게 묵둥이가 있네요. 라일락이 이렇게 묵둥이가 있답니다. 라일락, 이렇게 묵둥이. 아우, 세상에. 너무 예쁘네요. 이런 묵둥이가 가격 만원 하네요. 이렇게 묵둥이가 되었어요. 라일락이. 아우, 예쁘네요. 노제트도 크고 참 예쁜데요. 가격은 만원 적혀 있고요. 아르제 가격이 15,000원 하네요. 이렇게 6두로 되어져 있어요. 아르제는 가격이 16,000원 하고요. 아메치스는 가격이 12,000원 하는데요. 이 정도 된답니다. 이 정도 아메치스는 이 정도 되고요. 화이트 샴페인도 있어요. 화이트 샴페인은 가격이 16,000원 하네요. 화이트 샴페인 이 정도. 지금 선풍기가 있어서 소리가 조금은 크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많이 릴리패드도 요즘 많이 나오던데요. 릴리패드가 이렇게 가격이 이거는 좀큰 아이거든요. 가격이 12,000원 하고요.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네요. 네, 서브르 기단인데요. 서브르 기단은 입장이 이런 모습이에요. 길쭉하면서 라인 쪽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가격이 12,000원 하고요. 이 아이는 팅커벨이네요. 팅커벨은 가격이 5,000원 하고요. 팅커벨 이런 모습이죠. 예, 베이비 핑거도 있답니다. 베이비 핑거도 가격이 베이비 핑거는 13,000원 하고요. 예, 물이 조금은 빠져 있어요. 이 정도 들어져 있고요. 마디바가 이렇게 큰 아이들은 가격이 4만원 하나 봐요. 이렇게 4만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조금 작은 아이는 가격이 있지는 않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전화번호 남겨놓으니까 전화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이 릴리패드도 작은 아이는 너무 귀여운데요. 이렇게 귀여운 릴리패드가 있어요. 작은 아이.
이런 아이들도 쑥쑥 잘 자라니까 무난하니까 이런 아이들 하나씩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레이디 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0,000원이랍니다. 끝 라인 쪽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브레비 폴리아 금인데요. 가격은 8,000원 적혀 있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금이 들어가져 있고요. 통통하죠. 이런 모양의 브레비 폴리아 금이고요. 이너라는 아이랍니다. 이너는 이런 모습이에요. 가격은 6,000원 하고요. 노망이라는 아이인데요. 노망은 오드로 되어져 있네요. 가격은 1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온슬로네요. 온슬로는 입장이 엄청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나봐요. 가격 5,000원 하고요. 그것도 많지 않네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논잔이라는 다육이가 있는데요. 가격은 6,000원 해요. 논잔이는 이런 모습이네요.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논잔이라고 하네요. 이런 모습이 있고요. 또 보면은 분홍 논잔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가격은 12,000원 하네요. 분홍 논잔이가 조금 더 비싸고요. 불새가 이렇게 큰 아이가 있거든요. 불새도 참 멋진 아이예요. 색감도 예쁘지만은 이 불새가 또 각이 있어가지고 참 예쁜 아이들이라고요. 블루스카이는 가격이 2만원 하네요. 이 정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블루스카이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서 아주 멋있죠. 우아한 모습을 합니다. 조금 더 백분이 많이 생기고 블루색으로 나타나고 백분이 생기면은 아주 멋진 우아한 모습을 하는데요. 오늘은 무지개 다육이 나와서 이렇게 조금 관심 가질 만한 다육이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